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밭으로 향하는 밭이 자연과 함께 경치를 보면서 원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터파크입니다. 오, 쌍꺼풀이 있지. 나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쌍꺼풀만 왔는데 저는 감독님 힘들어서 왔어요. 저쪽에서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누워있을게요. 이거 산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았어? 예뻐? 마력 깨지지는 않을까요? 예쁘냐고요? 아니, 직선으로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표정이 뭐가 문제지? 그때랑 똑같이 찍었는데? 제가 다 3년 전에 왔을 때도 여기서 사진 찍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한 번만 다시 찍어주시면 돼요? 예뻐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우는 인도네시안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서핑을 하시면서 수영을 못해서 못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에 공포만 없으면 수영을 못해도 서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도 한번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가요. 물에서 수영하니까 기분이